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요, 농심에서 새로 나온 볶음 너구리 요거 먹을게요. 편의점에서 이거 한 봉지에 1,500원씩 주고 샀죠. 두 봉지 3,000원이에요. 3,000원. 두 봉지에 3,000원. 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요. 제가 정확한 조리법 말씀을 드릴게요. 물 600ml, 3컵 정도를 끓인 후 면과 해물, 야채, 건더기 넣고 5분간 더 끓이라고 하네요. 그래요. 물은 뭐 알아서 넣으면 됐고. 한번 반 잘라줘야 되나? 편의점에 샀으니까 뭐 할인 같은 게 없었죠. 할인 같은 게 없었죠. 얘랑 면은 이렇게 너구리처럼 좀 굵은 이런 면이네. 너무 부셔졌나? 볶음 너구리면 그 뭐지? 그 민나님 저거에는 업해주셔서 고마워요. 돈을 건물주 아끼면 안 되세요. 된다잖아요. 업해주셔서 고맙고요. 그다음에 해물 건더기 구성이 이렇게 돼 있네요. 해물 건더기 스프, 그다음에 볶음 해물 스프, 볶음 해물 스프, 그다음에 요거는 볶음 고추 조미유 기름이죠. 일단은 잘 끓여야 되는데. 18분 됐다. 일단 끄고, 물좀 덜어낸 다음에, 뭔가 바보짓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건더기 잘 걷어내야 되는데. 거기 무슨 육수가 엄청 나오네. 아, 건더기 아깝죠. 물을 덜어내고. 국물이 진한데. 볶음이니까 물을 최대한 빼야 되겠죠. 숟가락으로 5개라고 했으니까 물을 거의 없는 듯. 아이씨, 면 아깝잖아. 이 정도 상태면 된것 같아요. 이 정도 상태에서 이 수프랑 넣고 또 해야죠. 아, 그러는 거야? 냄비 불을 줄이. 아, 이게 그 전기밥솥 원리예요. 원리가 전기밥솥 원리야. 아, 그래?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. 짜파게티나 짜짜로니 많이들 드셔보셨죠?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볶음이 과연 어떤 맛이 날지. 그다음에 이거 요거 기름. 여기 딱 이지라고 돼 있네. 여기 이지. 여기 딱 여기 뜯으면 된단 말이야. 이지. 고춧기름이라거나, 고춧기름. 희귀 아모님 업해주셔서 고마워요. 건물주 되세요. 하면 가리잖아요. 업이라든지 풍선 쏘지 마세요. 일단 업 눌러주셨으니까 고맙고요. 감사합니다.
중불로 저거 하라고 했으니까는. 햇살님 업해주셔서 고마워요. 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. 어? 햇살님 고맙습니다. 이해하신 거 고맙긴 해요. 업하고도 뭐라고 꾸사리 먹기는 처음이실 거예요. 당황하지 마시고요. 아 그런 거였어?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드세요. 마지막에 놓는 거였어? 볼까? 마지막에 놓는 건지? 아니야. 마지막에 놓으라는 말 없어. 놓고 30초 정도 하라고 했어. 아니,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. 같이 먹자고, 최고야님. 비주얼은 이렇습니다. 맵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. 맵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고. 맛 한번 볼까? 제가요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. 뭐 이런 것도 들었네. 무슨 맛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? 불 끄라고 불 껐어요. 뭐 맵거나 그러진 않고요.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? 맛있어. 맛있는데? 무슨 맛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? 막걸리가 딱이라고? 그러니까 어떤 맛이 생각이 안 나요. 그냥 맛있어요. 볶음 우동? 그래요. 볶음 우동 맞나요? 볶음 우동만 그래요. 두 개 끓였어요. 맛있는데? 부드러운 맛이에요. 이렇게 뭐 맵거나 그런 맛 아니고요. 부드러운 맛. 뭐라고 해야지? 그래요. 맞아. 너구리 졸인 거에 불맛이 첨가됐어요. 그런 맛이 나네요. 맞아. 맞아. 너구리 졸인 거에 뿌른 것 같다고. 죄송해요. 여러분들은 맛있게 드세요. 근데 이게 현실적인 거 아니야? 알았어. 맛있다. 부담 없다. 맵지도 않고 그래가지고. 뭐 해먹기는 간편하네요. 물만 더 넣어내면 되니까는.
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거에 비교하면 어떠냐고? 뭐라고 해야 되지? 불닭볶음면 있잖아요. 불닭볶음면 그런 것처럼 맵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맵거나 그런 건 없는데 좀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닭볶음면 그런 쪽이 더 맛있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약간 추천해 드려요. 다른 먹방은 뭐라고 표현해? 맛 표현은 뭐해? 아니 그냥 맛있어. 뭐라고? 자괴감 든다고? 그냥 맛있어요. 뭐 다른 말 필요가 없어. 근데 너구리 졸인 맛이라고? 맛있다. 뜨거. 그냥 맛있어요.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.